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나올 땐 잘 모르는 이야기도 우리와 함께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귀에 쏙쏙 시식 콜콜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셨나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젊은 기자들이 들으면 네. 라떼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진짜 훨씬 편했어요. 취재하기도 편하고. 취재하기가? 옛날에 대학볕에 항상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야. 그때 뭐 녹취가 네. 있습니까? 일일이 다 받았어야 되고 요즘은 녹음기 딱 갖다 대고 그냥 네. 요즘은 저 텍스트 번역도 쫙 되잖아요. 네, 네, 네. 참 좋은 시대 같습니다. 뭐 예전같이 시끄럽지는 않아도 네. 걔도 아침에 5당 보나니 선거 유치차도 영 살짝 지내댕기고 신호등 사거리마다 예 선거 운동원들이 율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응원도 또 해주고 싶고 해서 손 한번 흔들어주고 왔어. 아 맞아요. 고생했다고. 네 고생한다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왔어. 네 보배 씨는 좀 어떠신가요? 아니 이게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관심들이 되게 집중되는 데 비해서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선거가 따지고 보면 뽑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중요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놓치지 않고 꼭 투표들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제주의 현안들을 집중 조명해보는 지방선거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동네 이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교실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다. 아, 이건 어린이집인가요?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이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또 교육의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 제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미신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 지금 분위기가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폐원될 위기에 놓인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가장 또 두드러지는 것은 현재 그 보육료가 국가에서 이제 정해지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그 금액이 물가 상승이나 현재 실정에 반영되지 못한 보육료가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 학부모님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새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주도 내 어린이집이 가장 많을 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이 604개. 오. 그때는 제주... 굉장히 많았네요. 그렇죠, 많았죠. 네. 2만 7천 명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예요. 지금에 비해서는 비교해보니까 10년 만에 140곳이 폐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도 많이 폐원됐죠. 네. 예, 그럴 이유가 뭐 보육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 들어간 나이, 만 5세, 7살, 7살이 지금 제주도 내 6,111명. 그런데 만 1세가 4,000명이 안 되는 3,976명이고 현재 태어난 지 12개월 이렇게 이하가 되는 제주도 나이가 3,565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이제 어린이집이 더 사라지겠죠. 네. 근데 사실 그 어린이집의 운영난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다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본인들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드신 맞아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저출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둘 다라. 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네. 요새 무슨 얘기들 안 남시. 아예 원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얘 학원을 몇 군데를 보내는지 몰라.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불안하고 얘 교육비 부담 때문에 뭐 하나만 낳고 안 낳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또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가 최근에 더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식의 어떤 지원들이 함께 감소되거나 아니면은 유지되는 것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친환경 급식비 같은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제 도내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쌀만 지원을 도에서 이제 예산을 마련해서 친환경 쌀만 지원을 했어요. 저희가 형평이 너무 아니다라고 자꾸 건의를 드렸더니 친환경 그 채소 이런 것들도 또 다시 이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올해 급식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10원이 올랐어요. 10원. 또 관리 주체가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가 어린이집이고 교육부 산하가 유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관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보면은 어린이집은 제주도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유치원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원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아동 1인당 저 연간 지원금 차이가 3만 400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덜 지원되는 거죠. 적게 지원이 됩니다. 적게 지원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보통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가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는 부모가 집에 없어도 돼요. 알아서 뭐 이게 차려놓고 있으면 밥도 챙겨 먹고 또 학원차가 와서 데리고 가고도 하지만 그나마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네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두고 있는 맞벌이들한테는 정말 네네. 절실해요. 네네. 이거를 해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 공약하시는 분들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세요. 도지사 후보들 듣고 있나요? 듣고 있죠. 듣고 야 그 감옥 만난 거예요. 요즘 어린이집에는 그 아동 학대 뉴스가 이슈거리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CTV를 의무화 이제는 의무화한 데는 하더라고요. 예. 애들이라고 하는 건 보호받아 마땅하고 또 워낙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예. 이젠 옛날에 아무리 설치가 돼 있다 치더라도 그 화질도 엄청 중요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보이고 이러니까 네, 아유 네. 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화질이 떨어지냐 높여라 막 이런 걸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또 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처음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할 때라서 부모님들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구성원 같이 일하시는 분은 조리사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사님들 이런 인건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보육교사 네. 처음 문제도 좀 빈약하거든요.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서 돌보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는 건데 그렇지.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기가 힘들어지면은 그 모든 부담들을 학부모님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방과후 수업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됐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우수한 수업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과후 수업이었는데 일단 예체능이나 악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레슨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을 안고 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방과후 교육에 영어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 영어 사교육으로 내몬 꼴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원보다 아이들의 만족도를 보면 그 방과후 수업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나 봐요. 애들 흥미를 갖다 주는. 그래서 이 방과후 수업은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교육하면 아이고 부모들은 또 고생이라 또 고생. 구경수만 하는 게 아니고 음식 만들기 그런 다양하대, 것도 체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잘 재밌는데 폐지를 해가지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걸 좀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방과후 수업을 다니시는 그 선생님들이 이게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일수제로 받다 보니까 어떻게 요즘 같은 게 버텨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직률이 그렇게 많대요. 이직률이.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을 하시는 그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 문제나 그렇죠. 이런 그것도. 것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 방과후 수업이 반의 반으로 폐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업이. 공학이도 네. 또 학교 측에 물어보나 왜 이제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했겠죠. 왜 방과후 수업 이렇게 확 줄여버리느냐.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원이 낮아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또 댄다고 합니다. 방과후라고 하는 게 지금은 왠지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방과후 과정 자체가 애들을 키우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제 아까 학생들 만족도도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학부모들도 맞아. 그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했을 때 되게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서 이제 방과후 수업을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만큼 이제는 정규 교과 과정이라 아니더라도 그것 또한 교육에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모든 부모들 그리고 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진단 평가라든가 시험을 쳐본 경험이 없는데 중학교는 가서 그 시험을 봐야 하고 내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력이 좀 저하된 학생을 좀 분별을 해서 이에 대한 보충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 격차도 찾아내실 수가 없고 또 아이들조차도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진단평가가 다시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선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이게 지필고사 같은 것들이 일부분 도입이 돼야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일종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또 이 지방선거 공약에서 또 교육감 후보들이 이런 얘기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학력 평가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막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좋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이제 진학을 또 중학교나 이렇게 진학을 했을 때 아이의 학업 성적을 판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시험으로만 판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판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견이 굉장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분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네. 결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획일적인 다시 교육에 좀 어울리게 되는 이제 매몰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되게 자유롭게 평가도 안 받고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국영수 네. 뭐 중심으로 교육을 하니까 애들이 다시 왜 내가 갑자기 저평가되는 거지? 그리고 부모들도 왜 우리 자식이 이 상황이 됐는데 학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지? 라는 식의 그렇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그냥 다시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바꿔야 된다 아니면 평가를 해가지고 애들의 기초학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방향이냐 그게 아니라 차라리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만의 개성과 내용들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으로 더 진화하는 게 적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우선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진 애는 100% 올라오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독일 한번 취재 갔을 때 느낀 점이 복도에 보니까 책상 하나 놓고 옆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 애는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 애가 어떤 애냐 하니까 오늘 배운 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애를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걸 안 된 애는 네. 무조건 거기 수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는요? 숙제는 없대요. 숙제는 아예 없고. 근데 그건 좀 정서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학생들 복도에서 따로 공부시키면 아이들끼리 손가락질한대요. 아이들끼리 그렇게 좀 나눠서 좀 이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의미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하나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쉬워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우리 보베스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초3. 초3? 예를 들면 어떤 문제인가요? 뭐 방정식 문제? 어려워. 문제가 네. 문제 자체가 어려워. 아이고, 문제 자체가 어려워.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니까. 답을 푸는 게 아니고. 맞아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교실 문 너머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지금 209개 제주도 내 초중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학부모회가 다 꾸려져 있거든요. 또 그게 조례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조례는 2019년에 만들어졌고, 그런데 학부모 회장들로 구성된 학부모 회장 연합회에 대한 이렇게 법적인 기구는 저 승인은 없습니다. 아, 법적 기구는 아니군요. 네, 법적은 네. 그러니까 임시로 모여서 이 목소리를 내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하긴 해요. 이게 좀 어쨌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연합회가 꾸려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뭐 승인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제 목소리 내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저희 연합회에서는 선생님을 신뢰하고 학교를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저희들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그런 활동들이 교육의 정책의 기획 단계 그리고 이제 반영 단계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단계보다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단계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부터 교육의 정책의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하고 학생들 또 이런 학교와의 소통이 그렇죠.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학교에서 또 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무슨 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개인이 다루기 힘든 것들을 아무래도 중간에서 이게 소통의 역할을 창구 역할을 해주니까 조금 부모 입장에서는 아 저런 게 생기니까 대변해줘서 아 너무 좋다. 지역에서 도의원 나온 거 모양으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연합회가 큰 효력이라 뭐 법적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안전하고 아 내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통해야 되는지 그런 의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도 진로 체험을 활동을 하고 진로 학점제를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로 학점제를 인정할 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전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 관련된 얘기들이 새롭게 도입되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학교 현장이 아닌 학교에서 벗어나더라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관들 가서 내 진로 학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가 꼭 수업을 들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방식들로 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열리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인증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정규 과목으로 포함되려고 하면 기록에 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어딘가 너 그거 인증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줘야 애들이 듣고 자기 진로도 탐색하고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런 기관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로 체험을 할 공간이 없다. 맞아. 서귀포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진로체험 교육으로 진행할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학점 운영제를 운영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상생입니다. 현재 자벌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려서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신규 일자리도 500개 이상 창출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서귀포도 있고 제주시도 있고 진로 지원 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거기도 인증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서귀포 지역은 더 소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귀포에 그런 것을 만들자 라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전문 인력풀 또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학생들의 진로 교육 또 고교 학점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과 연계한 어떤 진로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진로 교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나선 가장 중요한 또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교육감 후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은 좀 어떤지 살펴볼까요?
예, 제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성문 후보는 학력 격차 개별 맞춤 기초학력 보장제 실시, 일반계고 특성화학교 장벽을 허무는 미래형 고등학교, 그리고 IB 학교를 서부 지역하고 동지역으로 확대하는 정책, 그리고 다혼디 배움 학교를 내실화 하고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 또 서부 중학교 안정적 개교, 또 한 학생당 한 개의 스마트 기기 보급,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강수 후보 같은 경우 학력평가 해소를 위해서 전체 진단평가 실시, 그리고 열린 교육감실 운영, 찾아가는 교육청 운영, 신재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 그리고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최대 확대, 국제청소년교육센터 설립, 예술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마지막으로 방과후 교육 스포츠 강사 초우 개선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교육정책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일관성이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 교육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리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교육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배시 과랑과랑한 날땅 따위. 네. 지열이 올라오는 도로 위를 차들이 달리고 있다. 양산 들은 거 보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뜨거운 날은 뜨겁고 추운 날 비가 너무 추워. 태풍 많은 비가 내리고 차가 물에 잠겨 있다. 춥다가 덥다가. 그냥 비도 오고 갈랑함심 좋을 건데 그냥 홍꺼번이 다 쏟아져요. 네, 오늘의 주제는 기후 위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날씨의 변화가 정말 심각해요. 근데 이런 날씨가 결국에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런 기상을 날씨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전 세계적인 기상 위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저기 요번에 보나 그 인도에 약 121년 만에 폭염이 와 가지고 보통 40도고 5월 달에 50도까지 갔대. 야, 50도면은 사우나 아니 사우나. 사람 사라지거나 그거. 못 살자는 거예요. 아, 50도면 사람이 이거 불죽에 백기태 생활을 못 한다는 거라. 계란도 던지자마자 후라이 돼 볼까 죽어. 네. 그러니까요. 50도. 진짜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큰 게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 그 눈이 맞아. 벚꽃이 폈는데 벚꽃이 핀데 거기에 눈이 덮여 있는. 진짜 그거 보고서 뭐 합성한 거 아닌가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 네. 정말 난리도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수면 상승 위기라든지 다양한 위기들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걱정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신 용머리 해안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용머리인가? 용머리 해안. 네, 여기 당장 지금 용머리 해안 같은 경우에 탐방로 있잖아요. 이 탐방로를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구나 게. 왜냐하면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탐방로가 만들어진 게 1987년인데 그때는 만조 때더라도 물 다 이렇게 들어찼을 때도 산책도 걸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산책로에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탐방로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좀 변한 거죠. 용머리 해안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 상승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1989년에 비해 가지고 2018년도에 약 한 13cm 정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연평균 상승률로 보면은 약 한 4.3m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 지구 평균이 약 한 비슷한 시기에 3.7mm라고 하면은 제주도가 좀 더 심한 상승률을 보이긴 하고 있고요. 70년하고 비교하면은 22.7cm. 아이고야. 점점. 이제 글로 걷지 못하거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머리 해안을 종일 관람할 수 있는 날이 6일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는 63일 1년 중에 관람이 가능했고 2019년은 75일, 2020년 42일, 근데 작년은 단 6일. 이게 관람 통제가 해수면 상승했던 요 영향도 있는데 또 태풍 불고 비바람 치고 하면은 또 이렇게 통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제하는 날이 굉장히 늘어
계속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365일 중에 6일이니까 엄청났죠.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이 상승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뉴욕, 런던 다 잠기네요. 네, 나중에는 다 잠기는 거예요, 해수면이. 유엔에서는 이거를 20%가 자연적인 원인이고 80%는 인위적인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위적인 원인이 중요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저 차량 배기가스도 한몫을 냄친 게. 축산업에 대한 배출가스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 결국에는 가축을 키워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아, 또 예. 가공되면서 또 이렇게 어쩔 수 그렇죠. 없는. 공장은 뭐 나올 수밖에 없죠.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제조업이 없어가지고 기후 뭐 위기에 큰 영향 안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테지만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또 아니면은 아까 말했지만 축산 쪽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기후 문제라든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야 저기 바당 저기 저거 심각하거든요. 네. 바당도게 바당이 또 해수면이 또 1도 이상 저 올라누나니 제주도에서 잡히던 것들이 육지로 가고 육지에서 잡히던 게 제주도로 오는데 아, 특히 제주도 바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겨울철 수온을 살펴보니까 겨울철 수온이 여름철 수온보다도 한 1.5도 정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배에서 기계를 이용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나 좋은 거 있어라. 저 일본의 참치가 제주도로 헤엄청 왔대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의 참치가. 그러면 그건 제주산이에요, 일본산이에요? 이 제주에서 나면 제주산이죠. 가위가 새끼 나면 가위부터는 제주산이 되는 거야.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해녀들이 문제라. 해녀들이 물질 가면 얘 잡을 게 없대. 허영영 사막 닮아가지고 그 우리 해녀분들이 요즘에 고생한 만큼 작업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해수면의 상승도 문제지만 해수온의 상승도 문제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겨울에 살지 못했던 그 아열대 어종들이 식물들이 번식을 한대요. 예,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는 거예요. 예. 기존에 못 봤던 아열대성 어종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그래도 바다에 잡으면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런 내다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을 하고 자리돔 저기 동쪽 동해 저 위에까지 올라가 버렸죠. 맞아. 다른 데로 이주를 해버렸군요. 네. 이제 자리돔이 귀해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수온이 바뀌면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어종도 변화가 되고 맞아. 네. 어종도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바닷속에 사막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산호초도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 해녀 물질하는 데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아이고 큰 문제 중에 타격이 엄청 크대. 그러니까요. 이게 수온 상승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IPCC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최근 기후변화의 광범위하고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20년 내에 1.5도. 다 올라가가지고 이게 엄청난 생태계를 다 혼종으로 만들고 파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겁나다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수온이 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래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해산물 변동이라든지 어류들이 엄청 변동이 일어날 거여가지고. 왜 요즘 한치철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금치다 뭐 이런 얘기도 벌써 돌고 난리도 아닌 걸로 제주 확실히 특산물이 바뀌게 생겼을까요? 네. 이출고 단계. 이 바다 위에 있는 들판에도 사라지는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아유 나한테 힌트 너무 꿀벌이. 바로 꿀벌입니다. 제가 그 실태 조사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예를 들어 100마리면 50마리는 죽고 50마리는 살아났고 또 살아남은 것 중에서도 50%는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 걸려서 비실비실한다. 요즘 양봉하시는 양봉농가들이 꿀벌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처음엔 누가 이거 다 훔쳐갔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안 되니까. 아니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꿀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꿀벌들을 사다가 다시 양봉을 해야 되는. 양식을.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주도 피해 상황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예. 지금 전체 양봉 농가가 514개 농가인데 절반 넘는 284개 농가에서 꿀벌이 이제 사라진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 벌통 우리가 벌통 요 하나를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대요. 군. 그러니까 78,767군 가운데 네. 26%에 해당하는 2만 463군에서 꿀벌이 실종이 됐습니다.
개나 이쪽이 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다 역시나 기후 이기하고의 온난화 때문이기라. 그 약한 벌을 가져다가 수정해가지고 갖다 놔도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농산물까지도 그냥 이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꿀벌이 따지고 보면 그냥 꿀만 채집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결국에는 어떤 꽃들의 식도 그렇죠. 옮기고 농산물 어떤 생태계들도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그렇죠. 역할인데 이렇게 많이 사라졌다는 건 진짜 아까 얘기한 식량 위기 이런 것들도 터져 나왔다는데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이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진짜 뭐 전에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진짜 와닿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걱정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현재 기후변화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 건지 그걸 적응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책 수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 모든 어떤 기후위기에 사람이 정말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듭니다. 특히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락다운 걸리고 도시들이 봉쇄되고 막 이럴 때 갑자기 이제 생물들이 다시 자연으로 다시 나타나가지고 엄청 신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충분히 자연이 복원될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사람들이 그 관광지나 여러 군데로 하게 되면서 금방 또다시 파괴된다 그리고 위기가 더 닥쳐온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나는 그 프로테이지 보고도 깜짝 놀란 게 인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80%라고 하니 우리 보배 씨 말 맞다나 이것도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 아, 좀 반성하게 되네. 그러니까요. 반성하면서 반성만 하지 말고 실천들을 해야 된다고 갈 때 가면 나 태어나라. 아니 근데 실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얘기는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거 뭐 하시는 게 있나요? 자, 저는 여기 화장실에만 가도 우리가 그 저 화장지 그 손 닦는 그 휴지 있잖아요. 이것만 줄여도 아니 손수건 얼마나 좋아하게 저녁에 강 빨면은 아침 되기 전에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줄여도 그리고 일회용 저는 정말 그 다른 거는 몰라도 일회용 사용만큼은 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일회용만 줄이고 우리가 종이 티슈만 사용을 안 해도 저는 환경을 굉장히 많이 저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이걸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보배 씨는 뭐 저는 결국에 되게 중요한 게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줄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 당장 주변에 불 제발 좀 나가면 소등 같은 거라도 플러그 게 플러그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쓰지 않는 기구들은 빼가지고 그냥 전력 나가지 않게끔 아니면 그 차단해주는 그 플러그 차단되는 플러그 플러그들 써가지고 미리 끊어주거나 이런 경우라도 아주 작은 에너지 절약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작은 것들 하나씩 실천하고 뭐 물을 절약한다든가 뭐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 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와 더불어서 어떤 국가적인 행정적인 노력도 사실 필요해요. 같이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은 어떤 공약들을 내놨을지도 좀 궁금해요.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를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제주로 그런 메카로 만들겠다. 그리고 제주형 그린수 산업 로드맵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허양진 국민의힘 후보는 해양 레저 스포츠, 생태 체험, 컨벤션 산업을 이제 육성하겠다고 했고 제주도를 동북아시아 문화, 체험, 교육, 축제 그런 중심지로 이제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태평화 부지사를 임명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고 했고 화력발전소를 전부 수소 발전소로 전환해서 에너지 자립을 하고 친환경 무상버스, 친환경 유기농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순정 녹색당 후보는 지금 1,500만 명 넘는 관광객을 800만 명으로 줄이고 그러면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일자리를 농업, 보건, 공공급식, 자원순환 그렇게 기후 일자리로 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이 기후 위기 문제는 인류의 위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환경이 왜 중요한지, 기후가 왜 중요한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잘 확인하셔야 될 텐데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그 투표용지를 받고요. 이제 간혹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있는데 다른 후보자란에 기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용지는 다시 이제 그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기표하실 때 이제 유의해서 이제 기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표하실 때 투표소에 비치된 이제 기표 용구 외에 뭐 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손도장, 볼펜으로 이제 뭐 낙서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기표는 그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표하고 나시고 그 기표한 내용이 이제 공개되면 투표지가 공개가 되면 그것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투표용 투표지를 꼭 접고 이제 투표하면 투입할 수 있도록 접고 나오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교육감 후보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네. 번호도 없습니다. 교육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그 교호 순번제라고 해서 선거 구별로 후보 이렇게 순번이 바뀌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네네. 이름에 난 요 사람 찍을 거야 해서 잘 찍어야지 엉뚱한 사람 잘 찍지 마시고 순서로 찍지 말고 네네. 이름을 잘 보고 이름을 잘 보고 이제 찍으십시오. 네. 사실 이 투표 한 표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을 하니까 뭐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한 표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의 정말 살림살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장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후보를 뽑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대로 뽑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가정으로 투표 안내문하고 선거 공보물이 배달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후보들의 공약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후보자 토론회 방송도 있고 하니까 토론회 방송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더더욱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뭐 매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를 치를 때 제대로 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네 이슈다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잠시 쉬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예. 아, 불러주십니까? 예, 새로운 모습으로 네, 만나겠습니다. 예,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